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 오늘 저희와 함께 마감 시황 전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죠. DB투자증권의 디지털 컨설팅 팀에 계신 김현겸 과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DB금융투자인데. 네. 아유, 예, 혼내겠습니다. 네. 예, DB금융투자죠. 사실 저도 좀 읽으면서 이상했습니다. DB금융투자로 바뀐 게 꽤 된 것 같은데. DB투자증권? DB금융투자죠. 네, 맞습니다. DB금투라고도 줄여서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DB는 원래 동부. 맞습니다. 동부. 동부죠? 예. 예. 굉장히 탄탄한 회사고. 요새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인재가 많고. 인재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김현금 과장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장 대략 어땠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된 날이죠. 네. 오늘 이제 IT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큰 기업부터 합니까? 일단 삼성전자랑 네.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네. 글로벌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이 이제 나온 회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IT이기 때문에 네. 이 실시간으로 다 실적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빨리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삼성전자는 시장 이제 개장 전에 발표했죠. 네. 8시 반에 발표를 했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매출액은 52조 원으로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8.1조 원으로 나왔고요. 컨센서스는 이제 매출액이 51.14조 원이었기 때문에 네. 뭐 살짝 이제 매출은 좀 높았고요. 네. 영업이익단은 좀 많이 높았죠. 네. 근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일회성 이익이 이제 1조 원 정도 있었어요. 일회성 이익은 뭐예요? 일단 이제 영업으로 이제 나온 이익이 아니라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여타 이유로 이제 들어온 건데 이번에 나온 일회성 이익은 약 1조 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애플에서 이제 받은 겁니다. 아, 그럼 이거는 원래는 영업이익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게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들어올 건 알긴 알았어요. 근데 네. 얼마 정확히 얼마 들어올진 몰랐고 근데 약 1조 원 정도 들어온 거고요. 이건 네.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애플한테 네. OLED를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최소 보장 금액이 있는데 그걸 이제 못 채워서 네, 미니멈 개런티. 그렇죠. 미니멈 개런티가 네.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이제 환불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거 그래서 1조가 더 들어갔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이제 1.09% 하락해서 이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가 나왔지만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선방하면서 마이너스 0.1%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세 번째 네. 고점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점이 좀 있어요. 네. 6월 11일 날 766.96포인트까지 이제 갔다가 조정을 좀 1차로 받았고요. 24일 날 765.21포인트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만 돌파를 하지 못하고 또 밀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7월 7일 오늘이죠. 네. 764.46포인트 오늘 고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1포인트씩 밀리고 있죠. 밀리면서 돌파를 못하고 세 번째 헤딩을 했습니다만 헤딩골에 실패를 했습니다. 아, 그 이렇게 되면 다음날은 이거보다 좀 떨어집니까,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일단 네. 세 번을 돌파를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 만약에 뒤집으면요. 지수를 네. 뒤집으면 바닥을 세 번 다진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 위에 있는 건데도 바닥이라고도 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반대로 생각해보면. 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락하다가 네.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하락하고 반등이 나와서 아~ 다시 하락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바닥을 이제 다진다고 볼 수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네. 여기를 이제 바닥을 다지지 못하면 이거 뚫고 내려가면 이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네. 반대로 생각하면 네. 헤딩을 이제 위로 세 번 했잖아요. 돌파를 못하면 이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네. 한 이틀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 이틀을 이제 그 고점을 돌파한다면 네. 또 새로운 영역에 코스닥 시세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예 764라는 이 765쯤 되는 이 포인트 말고 그 이상의 앞자리가 바뀐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은
그죠. 이게 세 번 돌파 못한 걸 이제 돌파를 하면 이제 새로운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네. 길게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자리가 굉장히 매물대가 많은 자리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긴 한데 이 고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상향을 할 건지 네. 아니면 밑으로 갈 건지 네, 밑으로 갈 건지가 이제 조만간 이제 나오지 않을까. 아.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이제 IPO 했던 히어로였던 이제 SK바이오팜이 드디어 상한가가 풀렸죠. 네, 이제 상장하자마자 3일 연속 이제 상한가를 간 다음에 오늘 이제 상한가가 풀려서 종가로는 0.9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가격이랑 비슷했군요. 그렇죠. 네. 네, 어제 가격이랑 비슷했는데요.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시가가 2.1%로 시작을 했는데요. 고가는 25.64%입니다. 거의 상한가까지 갈 뻔했군요. 그렇죠. 장중에 네. 이제 굉장히 크게 올랐던 거고 네. 저가는 마이너스 2.1%, 오늘 종가는 플러스 0.93%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거래 대금이 이 한 종목에 네. 오늘 2.3조 원이 거래가 됐어요. 이거 한 종목에? 네, 이 한 종목에. 오늘 전체 코스피가 네. 14.6조 원이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거래가 됐는데 그중에서 2.3조 원이 이 한 종목에 그러니까 7분의 1이 이제 이 종목에 거래가 된 거죠.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오늘 거래하신 분도 나도 했어 이런 분들 네.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한 분들 빨리 저 여기다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외국인이 오늘 이제 91만 주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네 오늘 하루에만 아 오늘 전체 다 해서 코스닥에서 아, 이 종목을 아. 예, SK바이오폼만 예, 91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산 거예요 도대체 91만 주는 IPO를 받은 거죠. 예, IPO를 받고 이제 팔았는데 그 오늘 이제 4일째 거래되고 있잖아요. 네. 전체 누적 312만 주를 팔았어요. 네. 외국인이 근데 외국인이 얼마를 받았냐 아, 상장시에 607만 주를 받았거든요. 그럼 받은 거에 지금 절반 정도 매도가 나왔잖아요. 오. 근데 그러면 제가 계산해봤어요. 네. 계산해봤더니 차액이 약 4,700억 정도 차액 실현을 했어요. 우와. 그러니까 번 돈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왜 얘기하냐면 네.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외국인은 이게 청약을 6월 24일 날 했거든요. 네. 그럼 2주 만에 공짜로 거의 4,700억을 벌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그럼 누가 받았냐? 네. 개인이 받았죠. 개인이 아... IPO를 참여해봤자 네. 1억 넣어도 이제 몇 주 못 받았잖아요. 8주 네. 열쇠 준 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상장해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높은 가격을 주고 이제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요. 아... 그걸 외국인이 2주 만에 그걸 팔고 나갔어요. 이게 사실 투자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아... 그건 투기죠. 그래서 네. 아, 저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런 정책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냥 외국인은 보호의 수가 하나도 안 걸리고 상장하자마자 팔 수가 있는 조건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호의 수가 걸려 있고 아, 몇 달 동안 못 팔고 뭐 이런 게 있죠. 네. 그리고 또 직원들도 지금 바로 못 팔잖아요. 네. 직원들도 회사 퇴사해도 한 달 있다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조건이 지금 외국인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외국인들한테는 왜 이런 걸 안 걸어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아,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네. 문제가 있다. 예, 네, 외국인한테 국부 유출을 2주 만에 4,700억을 한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 개인 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네. 4,700억, 이 소중한 자금이 아... 외국인들한테 이제 빨려 들어간 거죠. 아. 꼭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한 거고요. 아유, 지금 뭐. 네. 채팅창 난립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건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네네네. 그리고 이 돈이 만약에 다른 주식으로 갔으면 또 다른 주식들에게는 정말 코스닥이나 코스피 작은 중소형주는 4,700억 이 자금이 이제 예를 들어 한 종목에 10억만 470종목으로 갔으면 네. 상승 종목이 꽤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잠기는 거죠 지금 이게. 아유 빼내가니까 안타깝습니다. 아 이런 네 요거는 네, 우리 차장 저 김행경 과장님이 조금 정책을 좀 바꾸는데 힘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고 나서 네. 이제 반등이 이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나오면서 이제 오늘 좀 중요한 것들이 보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네. 그때도 상승했던 거는 이제 뭐 진단 키트나 이제 뭐 의료 장비나 마스크주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주가 하락에도 반대로 이제 주가가 상승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1차적으로 크게 반등이 셌던 게 인터넷 게임, 그리고 전자상거래, 아. 그리고 클라우드 이런 섹터의 종목들이 1차로 굉장한 시세를 냈거든요. 그 넥슨인가 어딘가 100만 원 하더만요, 이제. NC소프트. NC소프트. 예. 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장주들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는 사실 지금까지 계속 상승해서 이제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움직였던 게 낙폭과대 대형주였어요. 네, 그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주가 또 크게 움직였었죠. 네. 뭐 그렇게 낙폭과대 대장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움직이는 섹터가. 네. 전기차,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네, IT의 소부장. 소부장. 네, 소부장주. 그 다음에 네. 최근에 5G 장비주. 네. 그리고 이제 뭐 한알령 풀린다고 얘기 나오면서 미디어 컨텐츠들이 이제 좀 움직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제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순환매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순환매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 다시, 오늘 잘 안 좋았잖아요. 네. 오늘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늘 중요한 20일선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거나 아니면 20일선까지 조정 받았다가 오늘 크게 올라간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 뭐예요? 전자상거래랑 이제 클라우드 종목.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가장 먼저 움직였다고 했던 그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이쪽 주식들이 아... 최근에 한 달 반 정도 쉬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일제히 다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종목을 네. 말씀드리면 뭐 NHN. 그리고 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네. 와 카페 24. 아, 이 카페 24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쇼피파이 종목이죠. 쇼피파이? 우리가 예, 우리가 이제 미국의 쇼피파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뭔가 사업을 하려면 네. 기본적으로 이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뭐, 홈페이지 만들고 뭐 이런 그쵸? 거. 예. 네. 그 세팅을 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지어소프트. 이건 이제 전자상거래 그 신선식품 그 마켓컬리 같은 회사고요. 그다음에 그 코리아 센터. 이 종목은 이제 네. 해외에서 역직구할 때 사람들이 네. 이제 많이 몰테일? 이용하는 네, 몰테일. 몰테일 맞습니다. 그리고 몰테일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이제 팟빵도 여기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예, 네, 팟빵도 여기서 맞습니다. 나가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서버를 여기서 아마 운영을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에누리닷컴인가? 맞아요. 에누리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회사잖아요. 네. 네. 그 회사도 오늘 9% 넘게 상승을 했고요. 뭐 다우데이터, 웹캐시 이런 종목들이 오늘 크게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 약간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종목인데. 그러니까 여기 회사들이 막 올랐는데 이거는 뭐 특별히 이 회사들이 좋은 뭐가 생긴 건 아닌데 그냥 이 업종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가격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순환매 장인데 네. 이제 코로나 때 바닥을 찍고 가장 먼저 시세를 뽑았던 그런 섹터가 이제 이 전자상거래 클라우드인데요. 네. 그때 했던 건 당연히 이제 언택트 관련 주죠. 이제 언택트 시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네. 이제 1차로 크게 시세가 났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낙폭과대 업종 이제 대표주 그 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뭐 IT 소부장 이게 이제 연결돼서 네.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바이오도 이제 쭉 상승했죠.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오래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랑 클라우드가 오래 쉬었는데 다시 오늘 이제 장대 양봉을 뿜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뿜은 시기가 이제 실적이 나오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자상거래 클라우드는 실적에 크게 이상이 없고 오히려 이제 실적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도 이제 처음에 시세를 너무 크게 뽑았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기간이 필요했고 네. 그 쉬어가는 기간 동안에 약간 성장하는 섹터 그렇죠. 이제 가능성이 있는 섹터. 그러니까 네네. 지금 당장 2분기 실적 안 좋아도 가능성이 있는 섹터들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다시 이제 실적 시즌으로 돌아오니까 아. 다시 이제 실적의 포커싱이 맞춰지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오늘 움직였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저희 이제 DB금융투자의 그 또 관심 종목이에요? 아니 카카오 플러스 친구 채널 거기 네.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한번 종목을 확인해 보시고요. 네. 이 종목들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오늘 다 일제히 장이 안 좋았는데 아웃퍼폼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다 차트 모임 거의 비슷합니다. 아... 다 1차로 한 2배에서 3배 정도 주가 상승을 한 다음에 한 달 보름 정도 쉬는 차트가 나오다가 네. 오늘 일제히 장대 양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죠.
실적 관련된 그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 첫날에 이런 상황이 나왔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 앞으로. 첫날인데 네. 이런 것들이 나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에 점점 시장의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테슬라가 좀 계속 신고가 내면서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도 오늘 생각보다 전기차가 많이 못 올랐어요. 종목들이. 네.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당장이 나오는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테슬라는 네. 당장의 실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그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당장의 실적보다는 이제 미래 가능성이 좀 더 많은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괴리가 벌어지고 시작한 거죠. 네. 이 종목들이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제 실적 시즌이 들어왔으니까 당장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실적 시즌에 좀 쉬다가 다시 이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고 오히려 이제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런 전자상거래나 클라우드 종목들, 언택트 관련된 종목 중에서 실적이 2분기에 기대가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오늘 크게 올랐다라는 게 오늘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아. 물론 삼성전자 오늘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물론 제가 LG전자 언급은 안 했지만 LG전자도 실적 발표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투자하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또 중형주 딴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런 쪽에서는 오늘 이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이 종목들이 오늘 한 달 반 쉬다가 이제 장땡봉이 나왔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네.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번 이 동네 친구들이 가면 한 며칠은 더 갑니까? 일반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좀 비춰보면? 아니면 하루 이렇게 장땡봉 그리고 나면 다음 날 이제 좀 쉽니까 또? 그건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시장이 지금 뭐 여기서 이렇게 급 갑자기 다시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네. 어느 정도 이제 플랫하게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을 때는 네. 충분히 오늘같이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뭐 4에서 한 10%가량 상승을 했거든요. 종목들이 네. 그러니까 이런 아웃퍼폼은 이번 한 달 동안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쉴 수, 하루 이틀 쉴 수 있겠죠. 근데 네.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최근에 조정받은 그 부분 고점까지는 네.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상은 이제 실적이 나오면 이제 확인하면 다시 또 더 이상 갈 수도 있겠죠. 네. 네.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지 마세요. 네. 그 어떻게 저 친구 추가는 뭐 DB 금융 투자로 하면 돼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 따로 있으세요? 아니요. 제 건 아니고 이제 저희 회사. 회사. 아. 네. 그 친구 추가 좀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우리 과장님 좀 바로 아 네 그러면 칭찬을 받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부장 승진 가능? 아 특진?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 카카오에서 친구 추가 하시랍니다. 자 오늘 증시 깔끔하게 또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챙겨주신 DB금융투자입니다. DB투자증권 아니고요. 여러분 몇 번째 말씀드립니까? DB 투자증권 아닌 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경 과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